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도착이요. 우리가 스키장에 왔다니! 대단해! 너무 똥마려. 왼팔이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세면대. 콘도는 생각보다 뭐 좋네요.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침대방. 똑똑, 프린이 왔어요. 꺼져. 똑똑. 꺼져, 제 왼팔 뭐해? 똥 싸. 왼팔. 제발. 혼도에서 나와가지고 스키복을 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급도 초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스키장인데, 그런 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야. 아, 진짜? 여기 의류 렌탈. 이제 드디어 옷을 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 빌리는 옷은 이쁘지는 않다고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한번 보죠. 셋! 뿅! 자, 진짜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 한 번만 더 주세요. 아주 그냥 선크림으로 떡 칠하겠어. 눈 감으면 설레이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 스노우보드도 빌렸겠다. 한번 스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신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땀잘 찬다. 난 벌써 다리에. 저는 이제 보드기 때문에 한쪽만 지금 신은 상태고요. 왼팔 멋있어. 프로 같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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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여러분들 리포트를 탔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이제 야야 왜 이렇게 높아? 저기까지 간다고? 야 울고 싶어. 울지 마요. 이거 누가 떨어뜨렸다 피. 어디? 아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폴 같은 거 이제 폴 같은 거 보이죠? 이런 폴이 있다고 저런 곳에. 아, 이런 거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 주세요. 제가 혹시 이 영상을 못 올리게 된다면 아마 이 핸드폰은 저기 폴과 같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리프트가 멈출 경우는 보통 이제 저렇게 뒤에서나 앞에서나 잠시 넘어져서 멈춘 거죠. 야, 나 머리 왜 그러냐? 머리야 진정해. 바보털. 뭐야? 왜? 제가 주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야, 일어나서. 누나. 뭐? 진짜 이 초보자들 진짜. 너 죽을 뻔했어. 여러분들. 응? 보드. 딱 360도 돌고. 네, 저는 보드를 타면 안 돼. 보드를 타면서 저것도 촬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키를 바꿨습니다. 저기 이렇게 탑승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 이제 쓰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알아서 리프트가 저렇게 사람을 태워서 가기 때문에 그냥 앉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리프트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안전바를 내려주시고 이 밑에 있는 여기에 스키를 올려주시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리프트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어요? 오, 멋있어. 헐, 멋있어. 왼팔이. 애기야, 괜찮니? 어때? 멋있어. 멋있어. 거의 최고야. 오! 멋있어 보여. 아, 그냥 그런 식이야. 오케이. 안녕. 이제 여기가 초보 코스의 고비죠. 과연 이 두 사람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두둥 두둥 두둥. 안 넘어졌어. 지금 거의 앞만 보고도 내려오고 있어. 그거 재능이야 그것도.
와, 여러분들 지금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왔는데. 와, 진짜 높아요. 미쳤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겁도 없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진짜 겁 없어. 우리 진짜 겁 없어. 우리 겁 없는 용감한 무식한 거지, 이거는. 어, 난 진짜 못하는데. 자, 와, 레지. 이제 문 열어주세요. 이거 봐봐, 경사. 보이죠, 여러분들? 아, 진짜 그냥, 꺾인 것 마냥. 나도 같이 가, 얘들아. 아, 이거 먹고. 여기서 이제 추러스 사왔습니다. 우리 추울 땐 따뜻한 게 최고지. 아, 한 입만. 아, 오뎅 국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이런 맛에 진짜 추운 곳에 오는 것 같아요. 따뜻한 거 먹고. 너무 무겁다. 예, 이거 먹고.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친 패기. 무식한 자들의 도전. 그러면 몽블랑 해발 1050m.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에 있는. 왜? 그 소리 찢어져. 더 벌려. 더 벌릴 수 있어. 안 돼. 멋있어. 지금 최고 멋있어. 야, 그 자세야. 그게 진짜 정석이야. 교과서 같은 자세야 이게. 야, 도와줘. 아니야. 그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적극이 윤희 누나 마지막으로 또 왼팔이 이렇게 또 마지막 또 스키. 예, 오늘 여기는 이제 내려가면 몇 명이 이제 우리가 살아 못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여기가 이제 정상에 있는 거긴 하지만 초급자 코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어서 재밌어요. 재밌는 대신 또 이제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이죠. 우리 적극이. 오, 멋있어. 카코이. 아, 나 넘어질 뻔했어. 휴식을 하고 있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거기 눈의 느낌은? 시원해서 좋습니까? 아, 왼팔이 저기 있었구나. 누나, 안 돼요. 아유. 뭐야, 누웠어, 아예. 저거 뭐야, 저거. 무슨 신종 일어나는 방법이야, 저게. 뭐 하는 거야? 네, 잘 일어났죠? 저기 이제 스키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런 자세로 이렇게, 레프트,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런 꺾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꼭 저 자세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좋아. 지금 잘 타고 있어, 다들. 왼팔. 배운 업다운을 보여줘. 배운 업다운을 보여줘. 다운! 미세야! 업! 다운! 업! 다시 다운! 왼쪽으로 꺾으세요. 완벽해. 잘한다. 최소 프로야. 믿음! 아유, 거의 지금. 야, 윤희 누나 넘어졌다! 누나 와요. 오, 멋있어. 이게 뭐야? 우리는 한 시간쯤 내려가는데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의 스키 맞았어. 이제 왼팔이는 이제 자유자재 맞았어. 오른쪽. 왼쪽. 어허. 중심 잘 잡았고요. 들어오지 마! 아, 도망가! 저 누나 박으면 큰일 난다. 자세 잡고, 여기 경사 좀 있습니다. 아, 누나! 멋있어. 거의 윈드밀크 비보이였거든요. 스노우보드 앞. 아이저브. 와, 역시 왼팔이가 마음이 따뜻해. 맞지. 와, 여기는 저 경사가 좀 있는 곳이죠? 누나 뭐 좋아한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다 망했어. 누나 제가 갑니다. 제가 너에게 닥치를.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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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완전히. 떨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쉬어도 돼. 그러지 말고. 앞으로, 그대로. 나? 윤윤아, 윤윤아, 윤윤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누나 어때요? 저기 나, 왼팔이 아프다, 저 넘어진 거. 야!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둘이 이렇게 같이 넘어지고. 일단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모아서 넘어져. 모아. 그리고 무릎을 굽혀. 그리고 포를 이쪽에 집어. 포를 집어. 저쪽으로. 저쪽에도 꽂아, 반대편.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고. 쳤어, 쳤어. 연병. 여기도 매운 거야. 내려가자. 아, 괜찮아! 김현팔, 내 발로 서다! 사죽보행. 화났다, 화났다. 김현팔 자존심 건드렸다. 저 속도에서 되나, 쟤? 쟤 뭐, 쟤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진짜. 왼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속도를 이제 막내면 어떡해. 아, 속도가 제어가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 아직 세상 살만하다. 좋은 생각은 뭔데? 이거. 야, 미친놈아! 야! 야, 너 미친놈아! 와, 좀 척수 쳐라, 척수 쳐라, 진짜. 안 아파. 선재냐? 어떻게 생각해? 무식하다 생각해. 아니야. 썰매 타는 줄 알았어 나는. 어? 썰매 타는 줄 알았어. 가자. 아우, 나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야, 너가 부끄러워. 야, 안 부끄러워. 저 눌러? 그래, 신을 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원이세요? 아닌가? 요원 맞으세요. 우와. 괜찮으려나? 아유, 말이 시가 된다고 아주. 가자! 야, 이제 할 수 있어! 파이팅! 못해, 개새끼야? 왼다리에 힘을 주면, 일로 꺾여. 저게 뭐야. 야. 나 지금 입이 얼어서 발음이 안 돼요. 뭘 벗고쳐서, 아이, 싫어. 아이, 마지막이잖아. 좀 아깝잖아. 다운 하면서, 오른쪽 다리, 힘주면서, 내려오고. 누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이게 저게 낙엽이라는 기술이죠? 우리 왼팔이도 잘 타고 있고요. 우리 윤희 누나는, 멋있네요. 누나는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누나 앞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누나, 누나. 멋있어. 항상 누나를 버리고 오는 거야. 우리 누나 혼자서도 잘할 거라 믿기에.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네. 아, 재밌게 산 것 같은데. 아니, 재미없어요. 야, 엉덩이는 괜찮습니까? 엉덩이는 안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스키 하면 또 살도 빠질 것 같지 않냐? 진짜. 누나 막 안 좋은 요원 아저씨랑 썸 타던데요? 그리고. 그리고. 엉덩이가 다 피서진 것 같아. 우리 이제 가서 밥 먹자! 드디어 끝났다! 얘들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나 죽을지도 몰라. 지금 몇 시야? 지금 이제 빨리 옷 갖다 주러 가. 5시 20분이야. 늦었어. 아, 진짜? 빨리 가야겠다. 갔다 오자. 가자, 다 일어나! 일어나세요! 와, 여러분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삼겹살. 누나 조심해요. 이게 또 운동하고 이렇게 먹는 삼겹살이 굉장히 맛있지. 아, 매워, 매워. 어쨌든 간에, 이타다키마스. 먹어. 아, 여기 근데 괜찮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볼링장에 온 상태에서 왔습니다. 월요일 안 맞냐? 응? 월요일 안 맞아.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아,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저희가 잠들어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갑자기 바로 다음날 아침 예, 볼링장 예, 볼링 한번 치러 왔는데요. 이제 김현팔이랑 한번 볼링 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봐줘. 내가 봐줘? 어. 그럼 나 어떻게 쳐? 점수를 너는 70%만 이용해. 70%만? 어. 그럼 내가 100점 나오면 70점인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준다. 오. 네, 네, 여섯 개, 일곱 개. 허접시. 운빨이잖아. 안 맞겠다. 오, 간다. 헐. 와, 이게 가? 아니야? 이런 걸 바로 특별처리라고 하죠. 야, 헌... 헐. 오! 지가 치고 지가 놀랐어. 우와. 치는 거야? 아니, 끝이지. 왜? 스트라이크 치면 한 번 더 칠 수 있다며. 제일 마지막. 아. 역시 스트라이크가 아니면 0점이구나. 멋있는 남자야. 그럼 소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망했네. 홀. 아, 너 무릎 다쳤잖아. 어. 봐, 우리 둘 다 무릎 다쳤어요. 오! 오! 아, 아깝다. 야래, 야래. 내가 원래 두 손으로 치면 잘해. 아, 진짜? 공손하게. 예의가 바른 사람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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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는 무슨. 보여? 아주 계속, 계집정 하지 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오, 점수 몇 점이지? 140점. 평범한 인간들이. 님 정도면 이제 제 사촌동생 정도 춥니다. 네 사촌동생 몇 살인데? 8살이요. 아, 이제 한 살 올랐네? 이제 9살이죠. 아, 진짜? 아, 노래방 가자. 끊어, 끊어. 끊어.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노래방에 또 왔어요. 이게 노래방에. 여기가 노래방이 닫혀있어서 동전 노래방으로 왔어요. 아마 음질은 그리 좋진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한번. 마지막 이제 버스가 이제 올 거여서 버스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왔습니다. 언제나 내 맘속에서 고독한 듯한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 난 숨이 막혀 어느 분은 점점 되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찢어졌어. 네가 사주 부득부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췄어요. 맘으로 꿇고 너는 울고 지나서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 사실이지만 만들어줄게요. 그댄 가로필 리미 맥혀내볼까 난 리미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아, 이 자식이! 망점이야! 야, 뭐 망점이야! 야, 망점은 아니다. 그래도 불렀는데. 야, 그래도 1만 더, 1점만 더 있었어도 100점이었어. 예,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